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오늘은 공부를 진정 열심히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최근에 중간고사가 다 끝났죠? 성적은 만족스럽게 잘 받으셨나요? 자, 공부.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입시 스트레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입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보통 아침 8시, 9시부터 저녁 10시, 11시, 새벽 1시까지 매일매일 공부를 열심히 하죠. 다 똑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똑같이 시험 준비를 하고, 수능 준비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누군가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연대를 가기 위해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조금만 해도 성적이 팡팡팡 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전교 150등을 한 적도 있고, 고등학교 때는 내신 수학 5등급을 맞아본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으로는 승산이 없었어요. 의대를 가기 위한 성적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수능을 잘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의대를 입학을 했죠. 자, 저는 어떻게 성적을 올렸을까요? 남들과 똑같이 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어떤 차이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저는 신기하게도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 빼놓고는 모든 모의고사 점수가 1점이라도 올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하던 와중에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선 승산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제가 이 차이를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중학교 시절은 분명히 놀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중학교 시절은 공부로 덮여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축구, 농구, 야구로 덮여있는 삶이었고 매일매일 놀았습니다. 학원 다니긴 했는데 학원을 매일매일 땡땡이를 쳤고, 뭐 단어 외우라 하면은 베껴가는 게 일쑤였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상위권 분들은 어떤가요? 보통 중학교 때 다져진 실력이 있죠. 수학, 예습, 영어, 완성된 영어, 그리고 완성된 국어 실력, 국영수가 잡혀있는 상태에다가 과학고를 준비한 친구들은 보통 과학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차이는 일단 이만큼 벌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저는 체력이 좋은 편도 아니었고 11시만 되면은 기절하듯이 잤습니다. 아침 7시에 못 일어나서 7시 반까지인데 7시 10분에 일어나서 막 뛰어갔어요. 대충 씻고 막 뛰어갔어요. 그만큼 저는 체력도 좋지 않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 떠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 라는 걸 일단 제1 전제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아, 전교 1등만큼만 해서는 내가 이 차이를 메꿀 수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전교에서 혹은 전국에서 소문날 만큼, 그리고 내가 자부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주위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어느 날 제가 공부를 좀 하기 싫어가지고 야자를 도망갔어요. 고3 때 도망갔는데 걸린 거죠,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너 어디 가? 이랬는데 나 오늘 공부 안 해. 몰라, 몰라 하고 도망갔어요. 다음날 친구들이 이르더라고요, 이걸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제 금닥터 튀었어요. 그 새끼 튀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남고였거든요, 남고. 사정 없습니다, 때리는 거. 사정 없어요. 대충 직감을 했죠. 아, 오늘 내 엉덩이는 터지겠다. 그래서 엉덩이 힘을 주고 약간 예열을 좀 주고 있었죠. 근데 선생님이 오히려 이른 애를 때린 거, 저를 이른 애를 때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희들 다 도망가도 쟤는 남아있어 공부하는 애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는 공부에 대한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들 보여주려고 공부하냐. 사람들에게 각인된 제 공부에 대한 이미지, 제 노력에 대한 이미지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너 왜 오늘 공부 안 해? 몸 안 좋아? 놀리는 게 아니고 진짜 진심을 걱정할 정도로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인된 이미지 덕분에 제 스스로도 아,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 피드백이죠. 열심히 하니까 이미지가 쌓이고, 이미지가 쌓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시선이 더 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매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또 어느 날은 경찰대학교 시험을 본 날이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날이었어요. 보통은 그러지 않는데 집에 와서 아, 오늘은 공부를 좀 쉬겠습니다 라고 엄마 아빠한테 말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드디어 너가 공부를 쉬는구나. 아,
정말 다행이다. 제발 공부 쉬어라. 제가 경찰대학교를 떨어질 만한 성적, 약간 애매한 성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다는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쉬길 바랬던 거죠. 저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대우를 받게 되면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실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되실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노력, 내가 하고 있는 공부라는 거는 남들이 감동할 만큼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쳤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시지 마시고 과연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저를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금수저가 됩시다.